제가 이제 찜질방을 갔다 왔는데, 찜질방에서, 제가 이제, 저는 보통 찜질방을 가면요, 일단 첫 단계는 당연히 몸을 씻어야죠. 당연히 첫 단계는, 실내에 옷을 갈아입기 전에 이제, 몸을 씻는 거. 기본적으로,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은 언제 씻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가운 받자마자 그냥 입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일단은 이제 뭐냐, 찜질방에서 저는 이제 일단은 한번 다 씻어요. 한번 다 씻고,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목욕탕에 물이 탕 들어가기 전에 한번 비누치 샤워 다 하잖아요. 비누치 샤워하고, 비누치 샤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탕이 들어가잖아요, 목욕탕 갈 때. 그래서 저는 보통 찜질방이 딸려있는 사우나를 가게 되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일단은 딱그 단계가 정해져 있어요. 비누치 샤워 한번 쫙몸 한번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탕이 들어가요. 단, 머리는 물로만 헹궈요. 왜냐면 머리는 제가 이제 감을 때 원래 따로 쓰는 샴푸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목욕탕에서 쓰는,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도 약간 좀 약간 약간 집에서 쓰는 물하고 약간 좀 특이한 재질이 있고요. 그리고 목욕탕에 있는 비누 있잖아요. 근데 그 비누가 보통 우리가 집에서 쓰는 바디 샴푸 이런 거는 달라가지고, 몰라, 몸은 씻을 수 있어. 몸 씻는 데는 목욕탕 비누를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머리 감는 거는 샴푸는 아예 집에서 따로 감는 편이에요. 찜질방을 가더라도, 사우나를 가더라도. 그러고 그냥 이제 오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도 좀 눌러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몸을 한번 쫙 씻어요. 몸을 한번 쫙 씻고 탕을 들어가는데, 탕을 들어가면요, 저는 보통 온탕 들어가요. 온탕이 이제 사람의 온도가 36.5도 정도는 되잖아요. 36도에서 37도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탕을 들어가면 보통 사람 체온하고 약간 사람 체온보다 아주 약간 따뜻한 그런 탕이에요, 온탕은. 사람 체온보단 조금 따뜻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온탕을 그냥 들어가면 좀, 미지근한 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조금 약간, 약간, 바로 들어가면 좀 약간 뜨겁다 느껴지잖아요. 물론 씻고 들어가면 좀 약간 면역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원래 몸을 씻을 때 마지막에 헹굴 때만 찬물로 헹궈요. 그래서 그러고, 그래서 딱 그런 원칙대로 가는데, 그래서 온탕을 들어가요. 열탕은 엔간하면 안 들어가요. 열탕이 보통 온도가 한 43도인가 되거든요. 근데 왠지 한 번에 팍 들어가면 몸이 약간 왠지 물에 데여가지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한 43도, 44도 정도 되는 열탕에는 잘안 들어가요. 가끔 들어갈 땐 있어요. 가끔 들어갈 때인데, 열탕은 잘안 들어가요. 일단은 제가 너무 뜨거운 거를 못 견뎌요. 그래서 사우나가 있으면요, 사우나도 좀 여러 버전의 사우나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정말 90몇 도짜리 뭐 이런 고온 사우나는 저는 못 들어가요. 전 그런 사우나는 못 들어가고, 보통은, 보통은 이제 그런, 쑥사우나? 아니, 쑥사우나를. 한 50몇 도? 까지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런, 한증막, 불가막. 저는 그런 거는 못 들어가요. 보통. 한증막, 불가막 이런 거잘못 견뎌요. 그런 거는 오히려 잘못 견디고, 그거 잘못 견디고, 한 40도에서 50도 정도 된 사우나까지는 전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정도 온도에, 그 40도, 50도 정도의 그런 사우나 정도면, 앵간하면 버텨요. 왜냐면, 제가 막 그런, 뭔가 밀폐되는 답답한 그런 걸잘못 견디거든요? 아, 네, 보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우나를, 저는 길게는 못 들어가요. 길게는 못 들어가고, 좀, 노래 한곡 정도의 길이? 한 3분에서 4분 정도까지는 잠깐 들어가 있다가, 한 5분 안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사우나는 너무 오래 있으면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사람이 그 호흡을 하기도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니고요. 사우나 문, 막, 잠겨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완전히 약간 좀, 이상해진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막 MBC 타임머신에 막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타임머, 막 그런 사우나는 오래 안 들어가고, 보통, 그런 탕 안에요. 남탕 안에. 좀 약간 누울 수 있는 의자가 있어요. 거기를 좀 누울 때가 있고 안 누울 때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누웠어요. 왜냐면 제가 지난밤에 승부차기까지 중계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또 거의 잠그 침대에서 뒤척이기만 하다가 잠을 못 잤거든요. 잠을 못 자고 잠은 못 자고, 결국 그냥, 낮에 동묘 구제시장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구제시장 갔다 와서, 근데 이제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한 6시쯤에 왔어요. 근데, 바로 집에 오면 왠지, 눈치 봐서 못잘것 같은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식구들하고 같이 사니까, 뭔가 눈치 보여서 잠을 못잘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우나를 갔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잠깐 누워서 잤죠. 잠깐 누워서 자는데 원래는 좀더 거기서 더 길게 자고 그 탕에서 나와서 찜질방을 가려고 했는데 막 중딩 고딩으로 보일 듯한 애들이 목욕탕을 온 거야. 한 중고딩 정도 보일 듯한 애들이 탕에 들어와가지고 걔네들 막 보통 그런 막 어린애들은 탕에 들어오면요 얌전하게 안 있잖아요. 막 지금 우리 나이만 돼도 탕에 들어가면 뭐 움직이기도 귀찮잖아. 그냥 막 그냥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시간 때우는데 몸 불리고 박보쌈님 별풍선 한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한개 팬가게 공화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고딩 애들이 다그막 서로 막물 튀기고 막그 물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목욕탕이 냉탕이 보통 그렇잖아요. 막 온탕, 열탕, 뭐 이벤트탕, 뭐 특별탕, 각종 그런 탕들은 별로 그런 안 넓은데 냉탕은 넓고 수심이 조금 있잖아요. 약간 수영장 수준으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냉탕으로 가가지고 막
엄청 막 요란 그 요란법석하게 아 LG 트윈스요? 제가 LG 트윈스 팬은 아닌데 아마 나중에 뭐경 제가 KBO 리그 중계하다가 뭐 LG 트윈스 경기 걸리면 뭐 그때 일정 봐서 제가 한번 중계는 한번 할 거예요. LG 관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하여간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요란법석을 피워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가운 입고 그 이제 찜질방으로 내려갔죠. 저는 그렇게 막 무조건 어디가 이겨야 된다 그런 완전 광팬은 아닌데 아빠가 기아 타이거즈 팬이에요. 아빠하고 작은 아빠하고 친척들이 기아 타이거즈 팬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식구들끼리 야구 얘기하려면 말이 통해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냥 상대적으로 기아 경기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집에서 말이 통해야 되니까. 그러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운을 입어요. 근데 가운인데 혹시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찜질방 가운을요. 어릴 때는요. 전 진짜 거기서 가운만 입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가운만 입어야 되는 줄 알고 정말이지. 팬티를 안 입었어요. 노 팬티였어요. 저는 보통 찜질방에서는 노 팬티였는데 하여간 계속 그노 팬티로 가운을 입었어요. 또노 팬티로 가운을 입고 갔는데 근데 이제 한몇년 전에 아는 사람하고 찜질방을 가는데 그 사람은 팬티를 안에 입는 거예요. 팬티를 안에 입는데 약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자기 그 속옷하고 그 찜질방 가운하고 뭐 같이 입기에 좀 뭔가 찝찝하지 않아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저는 어릴 때는 그 가운 입을 때 노팬티였어요. 노팬티였는데 이게요 남자들도 가운을 입고 여자들도 가운을 입고 그러니까 남자 가운 여자 가운 입고 남녀가 공통으로 있잖아요. 그 찜질방은 보통 남자 전용 여자 전용은 아니잖아요. 그 통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통합 사우나를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무래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불의의 사고가 뭐 호주머니에 뭔가 좀 무거운 게 있어가지고 막 움직이다가 바지가 내려갈 수가 있고 아니면 아니야 그랬었고 아니면요 사실 지금 제가 이거 입고 있는 바지 있잖아요. 이거 바지처럼 조금 약간 넓은 바지를 입으면요 찜질방에서 그 가운 입었을 때 바지가 다리 사이가 보일 수가 있어요. 허벅지가 이제 허벅지 쪽그 살이 허벅지 속살이 좀 보일 수가 있는데 물론 저는 살벅지지만 어쨌든 보일 수가 있어요. 보일 수가 있어서 그 사이로 좀 그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좀 사이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은 그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막, 이제, 제가 학생 때, 이제 뭐, 남자 동생, 막, 또래들끼리 찜질방을 갔어요. 막, 여자 동생도 있었고, 남자 동생도 있었고, 근데 여자 동생이
막 오빠 다리 오빠 그 다리 가랑이 사이로 다 보여 해가지고 오빠 다 보여 해가지고 내가 그왜 봐?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보일 수가 있는 거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저는 이제 그 찜질방 갈때 저는 팬티는 입어요. 몰라.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팬티는 입어요. 그 가운 입을 때. 안에 팬티는 입고, 저는 이제 남자니까 뭐, 위에는 또 속옷을 입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이제 앞에 미드가 있으니까, 좀 그, 드러나는 게 있으니까, 그, 아무래도 그 가운을 입으면요. 안에 아무것도 안 입으면 좀, 출렁일 수도 있고, 막 처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속옷을 입으면 그 찜질방에서는 막그 땀에 젖잖아요. 땀에 젖어서 그 속옷이 이제 살에 접촉해서 좀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피부에. 그래서 좀땀 흘리면서 입는 속옷이 있어요. 스포츠 브라. 응? 스포츠 보정 속옷을 입거든요. 계속, 아, 그럼 남자들도 그냥 찜질방 갈때그 스포츠 보정 속옷 입으면 되긴 하겠다. 뭐 상관없겠죠. 하여간 그런 보정 속옷을 입는데 그 스포츠 브라, 그건 이제 하여간 스포츠 브라를 아마 안에 있는지 안 입는지는 그거는 뭐 저는 내가 알 일은 없고요. 그리고 몰라 여자 사람들은 목욕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아까 집에 올때 그래서 그 이제 최종 그 열쇠 그 반납하고 나올 때 여자 사람하고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자 사람은 진짜 그 목욕 가방이 있더라. 진짜 목욕 가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진짜 말로만 듣던 목욕짐인 건가?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팬티를 입고 들어갔고요. 그 그래서 찜질방 가운은 그때 이후로 저는 팬티는 입어요. 굳이 뭐 뭐냐 바지가 흘러내릴 거 자신이 흘러내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뭐 팬티 안 입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입어요. 저는 입는데 그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이렇게 입는데 아무래도 몰라 우리 동네 찜질방은 사람이 그 고정적으로 막 꾸준히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일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사람이 많진 않았는데 그래서 막그막 이제 좀그 누워서 찜질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그 한번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 누워서 그 원적외선을 좀 쬐어가지고 그 찜질을 하는 그 칸이 있어요. 바닥에 유리로 그 비춰져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누우면 딱등 허리 엉덩이 그리고 다리 이렇게 찜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딱그 누워서 찜질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막 어깨가 너무 쑤셨거든요. 목하고 어깨가 너무 쑤셨는데 물론 그 찜질방에 목베개가 있잖아요. 그 목베개를 일단 그 목베개로 이제 목은 뱉고 근데 어깨는 좀 너무 막 이제 뻐근해서 어깨를 지지고 싶어가지고 이제 바닥 보통 몰라 사람들은 어떻게 눕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어깨부터 딱그 원적외선 그 접촉하게끔 그래서 눕고 어깨 허리 어깨하고 허리 중심 찜질했고요. 엉덩이는 아마 뼈 쪽은 골반은 아마 찜질 골반 고관절 이런 건 찜질이 안 되고 그 아마 엉덩이는 아마 그 억미살만 아마 찜질이 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어깨 찜질. 어깨 찜질 그거 좀 뜨뜻한데 좀 누워 있다가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바닥에 약간 그 누울 수 있는 쿠션이 있거든요.
눕거나 엎드릴 수 있는 그 쿠션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누울 때, 그 쿠션 위에다가 그 목베개를 또 얹어서, 목도 좀 이렇게 받치고, 목도 받치고, 그 어깨도 약간 좀그 쿠션에 좀 얹고, 어깨도 좀그 놓아야 됐으니까. 그래서 어깨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좀 잠깐 자다가,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새로 발견했던 거는, 제가 원래 그 깊은 잠을 못 잔다 그랬잖아요, 방송에서. 그 숙면을 못 취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한번, 어차피 수건을 하나 갖고 들어갔었으니까, 이렇게 양머리 하고 있었으니까, 양머리를 하고 있던 이 수건을 갖다가 한번 그 뭐냐 한번 눈을 한번 덮어볼까? 그래서 눈을 한번 좀 덮어보고, 그러니까 수면 안대처럼, 수면 안대처럼 그렇게 좀그 해가지고 뭐냐, 물론 제일 좋은 건 수면 안대겠지만, 그래서 일단 그래서 누웠어요. 그래서 누웠는데, 물론 이제 막그 가족 단위로 온그좀 집이 좀몇집 있어가지고 막 애들이 막좀 약간 시끄럽게 다니느라 그렇게 푹은 못 잤어요. 그냥 차에 그냥 수면색을 갈걸 그랬어. 차에 수면색을 갈걸 그랬어. 그리고 그 이제 어쩌다가 이제 1,000원짜리가 하나 득템이 돼가지고, 그 안마 의자 있잖아요, 코인 넣는 거. 코인 넣는 안마 의자에 딱그 이제 코인을 넣고 이렇게 딱 앉았어요. 딱 앉았는데 막그 뒤에 그 엉덩이, 허리, 그리고 요 목하고 요 머리 뒤까지, 두피 지압까지 그렇게 그 마사지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뒤에 뭐 구슬 같은 게 올라오면 막뭐어어어어 하면서 막어 소리가 막 그냥 절로 나고, 막 진짜 막 신음 소리가 절로 나는 거야. 아팠던 거야. 막 너무 아파서 막막아아막 이런 신음 소리가 막 나면서, 와 내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아팠나? 나 이거 늙은 건가? 진짜 그런 걸 되게 한탄했던 날이었어요. 나 엄청 늙었구나 하면서. 하여간 그렇게 그런 찜질 마사지 이런 거 하고, 중간에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좀 약간 계속 음료수를 좀 마셨는데, 어차피 수분 보충 때문에 음료수는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음료수를 마셨고, 이제 아무래도 그 보통 찜질방에 가서 땀은 나기 마련이잖아요. 찜질방 자체가 시원하진 않잖아. 조금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헹구러 갔는데, 몸은 한번 헹구고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보통 저는 그래서 가운 벗고 다시 그 탕을 들어가면, 일단 한번 쫙그 비누로 쫙 씻고요. 한번 쫙 씻고 그 한번 쫙 씻고 그 뭐냐 이제 다시 탕에 들어가. 다시 탕에 들어가서 몸좀 불리고, 뭐 때를 뺄수 있으면 때를 미는 거고, 아니면 그냥 헹구고만 나올 거면 저는 이제 그래서 온탕에 좀 들어가서 좀 몸을 좀 그래서 물좀 몸을 좀어 따뜻하게 좀 근육을 좀푹좀 풀어주고, 그리고 저는 냉탕을 아주 잠깐만 들어가는 게, 냉탕은 그냥 그냥 좀 약간 그냥 시원한 촉감으로 좀 나오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냉탕으로 헹궈요. 근데 이제 냉탕을 막 그렇게 막 그렇게 들어가면요, 이제 근육이 막 뭉치거든요. 그 사람 몸은 좀 따뜻해야지 좀 근육이 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사실 그 이제
창을 청소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거기 좀 길게 못했는데, 사실 전 마무리도 엄청 길어요. 마무리도 엄청 긴데, 뭐냐, 탕 청소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빨리 마무리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좀 뭐, 막그 때타올 있잖아요. 그 비누 칠할 때 쓰는 그 타올, 그런 타올로 보통 때를 미는데, 그렇죠. 때는 밀죠. 때는 미는데, 모르겠어. 그 전문 마사지 하는 사람이 그때 밀어주잖아요. 그 목욕탕 가면 그 남탕에는 그 남자 사람이 일하고 여탕에는 그 여자 사람이 일해가지고 때 밀어주잖아요. 그때 밀어드립니다. 그 서비스 있잖아. 그래서 그때 밀어주는 서비스 할때그 하여간 이제 하는데, 몰라, 그 이제 목욕탕에서 그 때밀이로 그 일하는 분들은 그 보통 다 마사지를 해주잖아요. 레벨별 마사지가 있잖아요. 그 전신 마사지 때만 밀어주는 것도 있고 마사지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사지를 할 때는 그 이제 보통 때를 그 이태리 타월로 미는 게 아니고 그 비누칠을 해줘요. 그 비누칠 해주고 마사지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막그막목 마사지 주고 두피 마사지 해주고 그 등도 마사지 해줘요. 등도 마사지 해주고 다리는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발 마사지는 해줄라나? 사실 그 찜질방에도 발 마사지 서비스는 있거든요. 그 서비스 받으면 사실 목욕이 공짜예요. 마사지 서비스 받으면 목욕이 공짜인데, 하여간, 네. 그, 마사지를,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마사지를 하려면, 일단은 좀 뜨거운 탕에 좀 있어야 돼요. 뜨거운 탕에 좀 들어가서, 좀그 몸의 근육을 좀 말랑말랑하게 좀 해준 다음에, 그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사지에 들어가는 거죠. 하여간 그 마사지 해본 지는 제가 꽤 됐는데, 아마 그거 마사지 하면 저 아마 그날 어우 어우 막 신음소리 막 엄청나 막 내면서 어우 막 죽어날 거예요. 몸이 막 워낙에 늙어가지고. 집에 막 그런 그 마사지 의자 막 이런 거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면 너무 비싸죠. 그래서 마사지 의자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허리 쿠션하고 그목그목 어깨 쿠션 막 이런 거 있는 그런 각종 쿠션 있는 그런 의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자금 여력이 되면 사야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쿠션이 있는 의자를 좀 사가지고 PC방 의자 좀그 편하게 좀 앉아서 그뭐 작업하고 방송하고 좀 자고 뭐 피곤하면 그냥 그 의자에서 그냥 그 기대서 좀눈좀 붙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좀 그렇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렇게 찜질을 하고 와가지고 사실 몸이 좀 뻐근한데, 몸이 좀 많이 뻐근하긴 한데, 그래서 오늘 방송 사실 쉴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이번 주 이제 월드컵 마지막 주잖아요. 마지막 주그 컨텐츠 관련해 가지고 그냥 살짝 좀 얘기를 좀 했어요. 이번 주에는 그 역사를 바꾼 스포츠 외교, 그거 관련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 관련 얘기를 하고, 네, 그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4강전이 새벽 3시예요. 4강전이 새벽 3시라서 한 2시까지는 그 역사 컨텐츠를 하고 2시 이후에 그 월드컵 그 방송으로 그 넘기면 아마 될것 같아요. 일단 전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래서 어저께 제가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오늘 좀 몸이 좀 피곤해서 그냥 뭐 오늘 뭐 공지 차원에서 방송 켠 거니까 뭐 그냥 공지 차원에서 방송 켠 그런 남탕 보고서 그런 컨텐츠였어요. 아, 참고로요. 그래서 저는 찜질방에서 그 가운 안에다 팬티는 있는데 모르겠어. 그 탕에서요. 남자들의 그런 부심 있잖아. 저는 자랑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뭐 흑형급으로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되게 적당하게 좀 자라는데 갑자기 막 갑자기 약간 야한 쪽으로 얘기를 하려니까 딸꾹질이 나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심 자랑은 안 해요. 아, 물론 그 이제 사우나에서요. 사우나에서 누우면 자면 그 뭐냐 사우나에서 자게 될 경우 좀그 사우나에서 자게 되면 솔직히 그 자다가 뭐좀 일어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언젠가부터는 목욕탕에선 자다가 일어서진 않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런 눈치를 보다 보니까. 당당해져야 되는데. 하여간 뭐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네 그냥 공지 차원에서 방송 켰다는 거 그냥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저는 피곤해서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무리 할게요.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좀 약간 토크 좀 길게 할 거니까, 네, 내일 방송에서 만날게요.